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수능 때 재기량을 다 발휘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요점 정리는 물론 컨디션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이때 수험생에게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분위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시험을 봐야 돼갖고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살짝 어색하고 조금 긴장도 되긴 하는데 요즘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조금 체력 소모가 큰 편인데 그래서 최대한 그 안전 관리 쪽에서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감과 수능발 N차 감염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특별 방역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방역기간 선포에 따라 대전시 교육청이 학원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원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원 소속 강사와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교육청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수험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2주일 전부터는 대면 수업 자제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내 밀집도도 최소화했습니다. 일반 시험장 내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확진자는 대전보훈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수능 시행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첫 코로나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이때, 수험생의 지난 12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험생 본인의 대비와 주변인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